오늘은 핵탄두 미사일, 하와이의 대비책, 이 정보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지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댓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고 특히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현실 또 상황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더 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는 동영상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모든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혹은 뉴스를 접하거나 혹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늘 여러분들이 백악관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이 제일 효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하는 바를 트럼프 대통령은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 북폭에 대한 다른 정보와 더불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와이 재난관리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준비, Ballistic Missile Preparedness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답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개정된 것이니까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왜 지금인가?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공격을 위해 대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평가는 조기 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2016년 말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한참 탄핵 사건 때문에 이제 막 들끓기 시작하던 그때 여기 하와이에서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2009년부터 미사일 테스트에 대처하는 계획을 유지해 왔다. 미사일에 관해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하와이 재난관리청은 위협과 위험 관리를 매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은 하와이 주에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이 될 것들, 즉 자연적인 위협,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것들이고요. 기술적인 위협, 사이버 테러, 인공적 위협, 테러 행위 등을 점검한다. 네. 질문 두 번째는 인구의 대부분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할 것을 고려해 볼 때, 네, 이것은 핵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공격이 있으면 대부분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될 텐데 북한으로부터의 핵공격을 위한 뭐 대비하는 그 계획은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다 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의 정도에 기초해서 그 사상자들에 관해서 평가해본 현재의 평가는 직경 6마일이 넘지 않는 폭발을 강력히 시사한다. 지름 6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한 거의 10km 정도의 반경에 이제 폭발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구의 90%가 그러한 폭발의 직접적인 영향을 견뎌낼 것이다.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많은 퍼센티지가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하와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 같이 또 수도권 같이 그렇게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하와이처럼 7,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미사일이 이제 가는 그 시간 보통 12,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뭐 바로 뭐어그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그 오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보다 더큰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지연된 잔류 방사선과 공격의 다른 영향, 즉 시설과 의사소통 장치의 손실과 또 구조적인 화재 등으로부터 생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획과 대비가 필수적이다. 네, 질문 세 번째는 북한으로부터의 가능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대중이 어떻게 할수 있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중이 어떻게 그걸 알수 있는가? 발사 후 5분 안에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주 경고 포인트 SWP 거기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통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SWP는 숙련된 재난관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24시간 매주 7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틈도 보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 통지를 받으면 미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SWP는 주 전체 야외 사이렌으로 웽 하고 공격 경고 신호를 발동할 것이고 2분 안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휴대 전화로 경보를 전송할 것이다. 네, 이런 경보는 뭐 이런 야외 사이렌 같은 거는 뭐 한국의 주로 대도시 또뭐 중소도시에는 뭐다돼 있을 것이고요. 이 경보 제가 몇달 전에 한국에서 그 이천에 갔다가 거기 설봉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상에서 뭐 이렇게 제그 휴대폰에 연락이 와서 보니까 재난청에서 이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날씨가 뭐 이제 어떻고 뭐 비가 올 것이고 뭐 등등. 네. 우리도 이렇게 경보가 잘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요. 질문 네 번째. 공격 경고 사이렌 웽 하는 것이죠. 그걸 들을 때 하와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는 모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아주 즉시로 건물 안으로 혹은 다른 크고 튼튼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처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미국에서 한참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이 핵전쟁에 거기에서 피하는 대피처, 뭐집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마당 같은데 놔둘 수 있는 그런 이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부자들은 다 집에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나 튼튼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해야 한다. 일단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리면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 충격을 주기 전에 12분에서 1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12분, 15분 안에 이제 어딘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 다섯 번째, 각자 혹은 각가정. 네, 여기서 우리는 아마 한국 서울에 특별히 대도시에 이
지하철들이 다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유사시에는 대피처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이런 그 가까운 지하철 역 같은 데를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다섯 번째, 각자 혹은 각 가정이 14일분에 비상장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최근의 공중정보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이 비상장비 혹은 이 서바이벌 킷이니까 뭐 생존 장비, 14일 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 뭐 그런 것들.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제가 네, 이 14일분의 비상장비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답은 아니다. 14일분의 비상장비에 관한 권고는 큰 허리케인이 닥칠 때, 뭐 여기는 하와이는 섬이니까, 네, 뭐 허리케인 누구보다도 아주 피부로 그 위기를 위험을 알수 있죠. 네. 그런 때 해상 운송, 거긴 선박과 항구, 거기에 있어서 대규모의 혼란을 하와이가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철두철미한 분석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14일분의 비상장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그러나 핵 공격 후 14일간 피신처에서 지내야 할 잠재적 필요를 보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꼭 핵공격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이런 일을 위해서 14일분의 이런 그이 생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여섯 번째, 학교들은 핵훈련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학교들은 핵공격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대피소 훈련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훈련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지금 규칙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들은 하와이주 전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량 이상으로 여겨진다. 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요. 핵공격까지 다 예상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일곱 번째. 새로운 공격 경보 사이렌, 웽! 그 신호는 언제 사용될 것인가? 이것은 또 어떻게 시험될 것인가? 답은 새로운 두 번째 공격 경보 사이렌 신호는 2017년 12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아마 벌써 실시가 됐죠, 한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매달 첫날에 시험될 것이며, 네, 제가 이 공격 경보 사이렌 신호 보내고 웽 하고 그 호놀룰루에서 그 테스트하고 뭐 훈련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주의 경보 신호, 고정적인 소리, 이거 뭐뚜 하고 나는 것 같아요. 공격 경보는 아마 왱왱왱왱 더좀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그 주의 경보는 다른 비상 사태 때 사용될 것이다. 질문 여덟 번째. 공공 대피처, 뭐 폭발 혹은 방사능 낙진을 피하는 공공 대피처. 그것은 우리 이 하와이의 지역 사회에 어디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가? 아니다. 현재는 하와이 주 안에 지정된 대피처가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피처가 없다니. 이유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경고 시간 12분에서 15분은 미사일이 충격을 주기 전에 주민들과 방문자들이 그러한 대피처를 정확히 찾아내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군요. 12분, 15분 안에 대피해야 되는데, 어디 지정하고 뭐 거기로 달려가고 뭐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이네요. 질문 아홉 번째. 뭐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큰 건물이라든가, 또뭐 튼튼한 구조물이라든가, 뭐집 안에 있는 어떤 뭐그 시설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질문 아홉 번째는 핵폭발이 있은 후에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대피처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가? 자, 이제 핵공격 사인이 있어서 웽 하고 우리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거기에 더 대피해 있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와이 재난관리청이, 뭐 한국은 한국의 재난관리청이 잔류 방사선과 낙진을 측정하기 전까지 머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 당국에서 그런 측정하는 일을 하고 우리들에게 공지할 때까지 그런 말이죠. 이것은 수시간 정도로 짧거나 아니면 14일 정도나 길 수도 있다. 네. 질문 10번째. 낙진이 무언가? Fallout. 낙진이 무언가? 이것은 흙, 또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 조각들,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포함한 그, 이 뭉뚱그리기 잔해가 핵폭발의 구름 속, 저기 보면 구름이 보이죠? 그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공중으로 밀려나갈 것이다. 저기 지금 잘,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해는 공중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수시간 안에 땅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내려옵니다. 이 잔해는 사람과 동물의 심각한 건강에 위험을 제기하는 잔류 방사선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질문 11번째. 핵 방사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답은 핵 방사선은 사람의 감각, 우리 뭐 눈으로 보고 뭐 코로 냄새를 맡고 뭐 이런 것으로 감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 방사선의 존재와 강도를 탐지하려면 특별한 기구들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하와이 전역에 있는 공안 기관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마 한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12번째. 핵폭발이 있고 난 후에 핵방사선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낙진의 모양 안에 있는 핵폭발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급속히 부패한다. 네, 급속히 부패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일 혹은 수주가 걸린다. 네, 그러니까 그 14일 그 생존 비상 이 패키지, 그 킷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질문 13번째. 주변의 섬들은 안전한가? 여러분 지금 여기 하와이 섬을 보시는데 여기에 대여섯 개가, 일곱 개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저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노란 동그란 표시가 된 데가 오아후 섬입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정부 기관, 또 군대, 또 펄 하버, 이 진주만, 그 모든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거기 다 있죠. 그래서 오아후가 이제 중심인데, 그럼 주변의 섬들 괜찮은가? 답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특정한 섬이나 지역을 정확한 목표로 할 수준만큼은 발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군대와 정부의 집중을 고려해 볼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희망했던 목표가,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려고 하는 그 목표가 오아후 섬일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사일은 제 길을 벗어나서 오아후를 때리지 않고 외해나 바다 혹은 뭐 주변의 섬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섬에서 맨 오른쪽에 아래 제일 큽니다. 거기가 이름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혹은 중간에 혹은 바다에 이렇게 그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이주의 모든 지역은 모든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의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아후가 제일 위험하겠지만 네. 이렇게 빗나가는 미사일 때문에 모두가 다 하와이 전체가 다 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14번째, 하와이 재난관리청은 미사일 충격 후에 대중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방송국과 다른 형태의 전기통신, 예를 들면 휴대전화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게 다 고장나거나 파괴될 것이라고 들었다. 그럼 뭐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는가? 핵무기가 터졌을 때, 답입니다. 핵무기가 터졌을 때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는 전자기파, EMP라고 하는데요. Electromagnetic Pulse. 이건 핵폭발에 의해 생긴 고농도의 전자방사인데요. 이 전자기파가 이제 영향을 주는데 핵무기가 폭발하면 EMP가, 전자기파가 영향을 주는데 EMP는 전기장치나 전기통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력이나 다른 필수적인 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폭발로부터 수마일 떨어져 있는 방송국들, 아까 이제 뭐 6마일, 그러니까 무려 10km 그런데요. 네. 그 반경 밖으로 떨어져 있는 방송국들, 예를 들면 다른 섬에 있는 것들, 네. 그런 EMP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북미 같은데 뭐 지상에서 350km라 했던가요? 하여튼 뭐 그 위에서 그 EMP탄을 터지게 되면 그냥 미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그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뭐 과장되고 뭐 너무 그냥 그 영향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뭐 여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MP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그런 데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방송하겠다. 우리의 현재의 계획은 대중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섬들에 있는 AM 방송국 혹은 FM 방송국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그들의 14일간의 비상장비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AM, FM 라디오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뭐 거기에 이 비상보따리에, 비상백팩에 14일간의 비상식량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배터리가 있는 그 AM, FM 라디오를 그 안에 넣어야 합니다. 네. 여기 요 14일간의 비상장비 나중에 좀 자세히 하나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15번째, 핵 위협과 대비에 관해 어떻게 더 배울 수 있는가? 하와이의 모든 주민들은 공공봉사 활동과 온라인 구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뭐 저도 온라인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구했으니까요. 앞으로 하와이 혹은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 뭐 한국에 혹은 뭐 여러 이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떤 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 정보인데 아주 그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걸 들으신 것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한국 정부는 거짓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공산당 이 주사파 네.
뭐 나는 전향했다고 천명하지 않았으니까 주사파로 봐야 정상이죠. 네. 뭐 바뀌었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그런 뭐 잘못될 수도 있는 소망 우리 갖는 것보다 아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주사파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사파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으로 삽니다. 거짓으로 정권을 빼앗고 거짓으로 또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결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속이는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북폭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를 받아도 적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또 가까운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정보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난국을 함께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셔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기 바라고 또이 말씀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인 후원은 국내에서는 아래 정보를 이용해서 해 주시고요. 해외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또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밴쿠버 하늘 아래 목사님이 계시네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애국 시민 성도들이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할 일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주소가 있습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